생강을 채 썰어서. 어? 응? 좀 밥솥에 넣었어요. 생강하고 버섯 있으면 버섯도 같이 넣으면 촉촉하고 좋고요.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막 그럴 때 뭐 몸도 따뜻하게 되고 저는 또 목도 많이 쓰는데 목에도 좋은 것 같아요. 생강밥? 무슨 맛일까? 생강을 무밥처럼 드시네요. 아, 와, 깨소금에. 맛있겠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넣는 게 있는데요. 이만큼씩. 뭘까요? 설탕 대용으로 넣는 걸까요? 그래서 골고루 잘 섞이게. 음식에 다 뿌려 드시네요. 아, 그 로얄 젤리. 어, 로얄 젤리가 건강 비결이었네요. 음식에다 이렇게 뿌려서 먹었더니 약간 달 착지근하면서 몸에 좋은데 맛까지 있고 그래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나 지금 생각나도 맛이 궁금해요. 네. 저는 로얄 젤리 시금치가 더 궁금해요. 이거 어떤 맛일까? 풍선이랑 생강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네,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우리 호경 씨가 대체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지금처럼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됐을까요? 저 알 것 같아요. 호경 씨가 진짜 취미 부자잖아요. 특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운동을 하신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면역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운동은 오히려 이 면역 반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코와 후두에 감염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결핵과 같은 질병의 감염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좀 호경 씨가 취미로 하던 운동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만 한다고 해서 면역관리가 될까? 뭐 이런 또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러분, 예. 호경 씨가 꾸준히 섭취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로얄 젤리입니다. 예. 네, 로얄 젤리 계속 꾸준히 챙겨 드시던데 가루로 된 거. 근데 로얄 젤리가 건강관리에 도움을 실제로 줄 수가 있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로얄 젤리는 고대부터 장수와 회춘의 비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로얄이라는 이름처럼 왕실이나 로얄 패밀리가 건강식으로 애용했거든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1954년에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고령으로 위독했을 당시에 주치가 로얄 젤리를 처방해서 쾌유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